الخطاء في الدعوة أننا نبدأ في مناظرة الكفار، أقول أنتم عندكم خطأ كذا وأنتم عندكم هذا خطأ. أفضل طريقة للدعوة ليكن أول ما تدعوهم إليه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ندعوهم للتوحيد، قل يا أهل الكتاب تعالوا إلى كلمة سواء بيننا وبينكم أن لا نعبد إلا الله، ندعوهم إلى التوحيد. 우리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다와하는 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잘못 이렇게 인도한 점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인데, 사람들에게, 비무슬림들에게, 비신앙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슬람을 믿어라, 이슬람으로 들어온나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 즐겼던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즐겼던 것을 하면 안 된다, 끊어야 무슬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체적인 문제고 나중에 할 문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마음으로 진정하게 이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진정하게 받아들일, 마음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것은 단 두 마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드 라술라, 하나님 외에, 알라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참된 신이었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